쌤 저기보다 훨씬 낫죠 여기. 저 여기 저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진지하게. 아니야. 진짜 이제 와서 솔직 고백. 아 그걸 떠나. 야 근데 언제나 잘 어울리는 데서 노래를 할 수는 없어. 좋은 상태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야. 뭐 언제 어디서 보면 우리가 공연을 하든 뭘 하든. 집중을 훨씬 더 하고 있는데 아까보다. 쌤 맨날 오셔야 되는데요. 오 방금 진짜 저도. 잘했죠. 네. 방금 나갈래. 그래 탄 나가. 방금 되게 잘 써. 음정도 마지막에 빼고. 마지막에 빼지 말고. 널 위해 쓸 거야 내 모든 순간을 다 너에게. 마무리까지 해줘야 돼. 정신 놓지. 약간 정신 왜 잘하지? 이상한데. 이상한데요. 아 진심이에요? 잘했죠? 괜찮았죠? 네. 어? 그럼 왜 이렇지? 갑자기. 아니, 그때는 진짜 아니었어. 감사합니다. 그. 독하게 맘먹고 다시 해야 된다고 쌤이 얘기했지. 만에 하나 우리 사랑이 된다면 시작될 수 있다면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. 그럼 어떤 마음이야? 간절간절 하잖아. 제발 너와 함께 사랑하고 싶어 이런 얘기잖아. 근데 만약에 너와 사랑하게 되면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얘기잖아. 다 내 사랑 너한테 다 쓰겠다. 근데 이렇게 해말을 사실 옹요한 감정이라고 했잖아. 희망도 있지만 뭔가 절망도 준비해야 하는. 그러니까 첫 번째 만에 하나, 두 번째 만에 하나의 감정이 다른 거야. 점점 격해져. 너가 그걸 컨트롤 잘 해주고 조절 잘 해주고 마음을 싹 다 잡아서 그 이 사람의 입장에서 너를 불러들 거야. 노감정. 조금씩 이 정도 이 정도. 야, 너 못 올라. 아직 붙어 있어요. 오늘 요 정도. 오늘 요 정도. 요 정도. 유미 열을 요정도. 혹시 목표 학교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? 선생님 따라갈 거예요. 목표하고 있는 대학교한테 영상 편지. 답지 너무 좋다. 아니야 해봐 영상 편지. 호은대한테. 마음과 영어를 담아. 몇 학번이죠? 2학번. 그때 봐요 호은대. 만나요. 이 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. 아 저는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. 서울예대요. 꿈은 높게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이런 노래 이런 거 해야 되나? 유민이의 성장기.